안녕하세요, 장난깡제입니다. 저희 봄창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카멜라이더 드래곤에 나오는 카멜라이더 나이트 가져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보물을 꺼내볼까요? 와! 자, 좋아요. 자, 여기 보니까 카멜라이더 나이트의 모습이 나와 있네요. 자, 이 카멜라이더 나이트는요, 카멜라이더 드래곤이라는 그 카멜라이더 시리즈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자, 미러 카멜라이더 드래곤의 세계관이 이래요. 미러 월드,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있고 미러 월드라고 해서 현실하고 좌우만 바뀌고 똑같이 생긴 자, 또 다른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미러 월드에는 자, 미러 몬스터라는 괴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살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 잡지 기자였던 자, 주인공이 자, 그 사건을 취재하다가 어느 날 가면라이더 카드 덱이라고 해서 카드를 이렇게 꽂는 그런 거 죽게 됩니다. 그거 죽는 순간 그 주인공도 미러 월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처음 만난 가면라이더가 바로 이 가면라이더 나이트입니다. 자, 자세한 줄거리는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가면라이더 나이트는 우선 가면라이더 드래곤에 나오는 모든 가면라이더는 일단은 다 옛날 중세기사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중세기사가 디자인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것도 역시 중세의 기사 가복처럼 생긴 가면라이더가 되겠습니다. 앞에 보니까 이렇게 투명해서 안을 훤히 볼 수 있게 됐고요. 자, 하이퍼 바이라이더 사운드라고 써 있습니다. 가면라이더 드래곤의 가면라이더 나이트 하이퍼 바이더 라이더 사운드인 겁니다. 자, 액션과 사운드가 가능하다고 써 있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는 역시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안쪽으로 훤히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위에도 역시 안에가 훤히 보이는데요. 밑에 보니까 자,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자, 뒤에를 보니까 자세한 설명이 써 있는데요. 여기 있는 카멜라이트가 나이트가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절이 움직인다는 것과 최강의 라이더는 누구냐? 총 3종이 나왔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가면라이더 드래곤 나이트, 여기는 졸더입니다. 자, 이렇게 포즈를 잡을 수 있고요. 여기는 자, 수은전지라고 하죠. 수은전지, 조그만 수은전지가 두 개 들어가서 자, 사운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기대되는데요. 자, 여기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맞는 곳은 반다이, 수입한 곳은 반다이 코리아, 판매원은 한빛소프트고요. 자, 수입 연월일은요, 2004년 12월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었고요. 옛날에 한빛소프트가 반다이 거에 자, 판매를 도맡아 했었죠. 하지만 나중에는 반다이 코리아가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미사용 제품을 개봉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스 한번 크기 한번 볼까요? 박스 크기는요, 약 23cm 딱딱 맞습니다. 옆에는요, 약 19cm입니다. 좋아요.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칼의 도움이 없이는 힘들겠네요. 칼을 쓰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손 다치기 쉽기 때문에요. 저는 이런 제품을 만질 때 항상 궁금한 게, 이게 포장은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국에서 또 그러니까 중국 공장에서 또 한국어로 포장된 거를 꺼내다가 했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카멜라이더 나이트 궁. 자, 안쪽을 보니까 이렇게 투명한 포장지로
포장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자체로도 세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균열을 놔도 괜찮을 것 같네요. 하지만 묶여 있으니까 조금 답답하죠? 풀어보겠습니다. 아니, 반다이가 웬일로 이렇게 간단한 포장 방식을, 아니 간단이 아니라 이런 묶는 방식은 잘 안 쓰는데 말이죠, 반다이는. 신기하네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재포장해서 그런가요? 만든 곳은 중국이지만 포장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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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양 다리만 꺼내면은 된 것 같습니다. 자, 되었습니다. 오! 생각보다 가볍진 않네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이 바로 가면라이더 나이트인데요. 아주 중세기사 모습으로 잘생겼죠? 자, 저도 그래서 이 가면, 라이더 시리즈 중에서 가면라이더 드래곤의, 가면라이더들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이런 중세기사 디자인은 아주 마음에 들기 때문이죠. 자, 아주 고풍스러운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잘 넘어지는 것도 특징이네요. 으잉? 그 관절이 생각보다 막 딱딱딱 맞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은 한번 사운드가 있다고 했으니까 사운드 한번 해볼까요? 어디가 사운드인가요? 어떻게 해야 사운드가 나오지? 뭘, 이거 누르면 사운드가 나오나? 근데 왜 사운드가 안 나오지? 아, 만든 지가 한 십몇 년 되니까 건든 지도 방전됐습니다. 아, 이럴 수가. 속상합니다. 속상해요. 그렇다고 수은전지도 없고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 제가 설마 수은전지가 방전됐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네요. 일단 수은전지 없이 가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사운드는 못 듣게 되었고요. 사운드는 이렇게 나온다 하네요. 말이 없네. 없네요. 자, 그러면 한번 움직여 보는 거로 해볼게요. 자, 이 가면라이더 나이트 약간 관절이 조금 낙지예요. 낙지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먹는 낙지처럼 흐느적흐느적 한다 이거죠. 좀 서봐요. 말을 참 안 듣는군요. 특히 고관절이 문제입니다. 고관절이 너무 흐느적거려서 잘 쓰러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 나이트를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우선 머리는 안 움직입니다. 위아래로 안 움직이고요. 팔은 360도가 가능해요. 그리고 역시 이렇게 팔꿈치도 이렇게 돌릴 수가 있고요. 360도 돌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팔꿈치도 굽힐 수가 있고요. 이만큼 주먹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주먹은 돌릴 수가 없네요. 허리는 못 들어가고요. 버튼 눌러지지만 소리는 안 나고요. 자, 고관절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마 볼 조인트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무릎도 90도 굽힐 수가 있고요. 발목은 안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포즈는 취할 수 있어요.
포즈를 취할 수는 있지만 균형 잡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그 이유는 낙지관절이기 때문이죠. 아, 이런 낙지관절을 봤나. 자, 생긴 건 멀쩡한데 낙지관절입니다. 무기도 없고. 응? 이게 되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멋있네요. 쓰러지긴 하지만요. 자, 이번엔 물 해볼까요? 자. 자, 이렇게 포즈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운드를 못 듣는 게 참 내심 아쉽습니다. 사운드. 좀 더 멋있는 포즈를 해다오. 머리라도 좀 돌아가면은, 고개라도 좀 돌아가면은 멋있을 텐데 말이죠. 자,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운데요. 이렇게 해서 앉아서 테레비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앉아서. 오늘은 테레비에서 뭐가 하나? 장난감인데 TV나 볼까? 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물을 끓고서.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슈퍼맨 빠빠빠빵 슈퍼맨 따따따따딴 띠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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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자, 토요일 밤에 열기 놓치고 수 있고요. 호우 디스코. 자, 이렇게 관절은 상당히 잘 움직이지만 역시 낙지 관절인 게 마음에 걸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분명 크게 말해볼게요. 크기는요, 약 15, 약 16cm입니다. 키가 옆에는 약 7.78cm가 되겠고요. 자, 그럼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 수집 포인트 얘기해볼까요? 자, 장점은요, 바로 멋진 디자인입니다. 정말 이런 디자인, 마블 캐릭터에서조차 이런 유니크한 디자인은 잘 나오지 않아요. 자, 오히려 미국 디자인은 조금 투박하죠? 하지만 일본 디자인은 좀 이렇게 세련된 디자인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품의 또 다른 장점은 관절이 많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단점을 얘기해볼까요? 단점은 일단은 오래돼서 건전지가 다달아서 사운드 못 들은다는 거. 또 하나의 장점은, 단점은 관절이 많이 움직일 수는 있지만 역시 낙지 관절이네요. 뭐 포즈를 취할 때마다 넘어지니 이거는 뭐 답이 없습니다. 노답이에요. 노답. 핵노답. 자, 그래서 이 제품의 구매 포인트 얘기해볼까요? 이 제품은 생각보다 가격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운드가 안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그런 걸 감안하고라도 좋아하실 수 있는 가면라이더 드래곤의 팬분들께 추천해드리고요. 일반 액션 피규어를 모으신 분들께는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액션 피규어란 거는 액션의 포즈를 잘 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낙지라서 막 움직이네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구독자 1000명 돌파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